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동네 정씨의 가훈. 동네 정씨는 신라의 전신인 사료육부 촌장으로 정씨의 성을 하사받았던 지백호의 원손인 정혜문을 시조로 받들고 고려초에 보훈을 지낸 정지원을 일세조로 하여 루대에 걸쳐 정착해서 살아왔던 동네를 본관으로 하여 정씨의 문호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동네 정씨는 아주 명문 집안입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 3대가 연속해서 정승인 집안은 동네 정씨, 청송심씨, 대구서씨, 청풍김씨, 네 집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한 집안이 바로 동네 정씨입니다. 할아버지 정유길은 우의정을 지냈고 그 아들 정창년은 좌의정, 그 손자 정태환은 영의정을 역임한 아주 자랑스러운 가문이 동네 정씨입니다. 동네 정씨 집안에는 앞에서 말한 삼정승 외에도 정흠지 형조판서를 지내는 부입니다. 정갑손 조선정기에 이조판서를 지내는 부입니다. 정찬송 조선성종 때 이조판서를 지내는 분이고 정구 조선중기에 사관을 지내는 분이고 정희등 조선정기에 이조판서를 지내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동네 정씨에는 여기서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명한 인사가 있습니다. 동네 정씨 집안에서도 청렴강직하다는 정갑솜 선생의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 초 정갑솜 선생이 한길도 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마치 조정의 일이 있어서 도성으로 가던 중 과거 학접자 명단에 아들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을 몰아 도성에 도착한 후 곧바로 시관을 찾아가 꾸짖었습니다. 늙은 놈이 감히 나에게 여우처럼 안양을 떠는구나. 내 아들놈은 아직 공부가 되지 않아 과거에 합격할 처지가 못 되는데 임금을 속이고 과거에 합격시켰구나 하고 정갑소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합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사이 세상에는 자식의 성적을 조작해서까지 합격시키려고 온갖 재주를 부리는데 정말 이런 분도 계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동네 정씨 일화를 소개하는 겸에 동네 정씨 중에서도 희대의 협객 정수동 선생의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정수동은 양반과 상종이 많았지만 토색질과 착취를 일삼는 양반들을 특히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정승 조모모의 집에 들렸더니 시골 부자 한 사람이 뇌물로 10만 냥을 보내왔는데 깨끗한 줄만 알았던 조정승도 그 돈을 냉큼 받아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우연히 그 집에 들렸는데 행랑아범의 어린이가 엽전 한 푼을 입에 물고 놓다가 그만 삼켜버렸다고 야단입니다. 행랑어멈은 평소 존경한 정수동이 나타나자 나으리 이 애가 엽전 한 푼을 삼켰어요. 죽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수동은 얼마 떨어지지 않는 조정성의 방에 들리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 말게. 남의 돈 10만 냥도 꿀꺽 삼키고 아무 탈이 없는데 제 돈 한 푼 삼켰다고 그거 쯤이야 어쩌려고. 그래서
조정성을 깨우쳐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삼정성 중에서도 제일 할아버지 정성, 우의정을 지냈던 정육일 선생님의 말씀을 음미해 보기로 합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교청풍이라. 무교청풍이란 말은 좋은 가르침은 마치 봄바람이 만물을 어루만지며 기르는 것처럼 세상의 풍속을 순화시키면서 온누리를 깨우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은 분차 안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분수를 지키며 편안한 마음으로 한세상 잘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분수밖에 욕심을 내니까 늘 불만이고 또한 부족합니다. 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 알만 사람은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동래정씨 집안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